제가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이효령 우리 박사가 돌아가셨잖아요. 이효령 박사가 돌아가실 때 이효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 가슴에 이것이 살짝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참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네. 이게 이효령 이 한국의 그 석학 중에 석학인데 그는 죽음을 보내지 않았다. 투병이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았다. 암을 친구로 표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산다는 것은 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을 때도 또 꽃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꽃이 보인다. 암 선고를 받고 내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역설적으로 가장 농민하게 산다. 꽃이 보인다는 거죠. 당신 올해 넘기기 힘들어, 올 가을 넘기기 힘들어. 이 말을 듣고 나서 진짜 꽃이 눈이 눈에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효령 선생님의 이분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 자세를 취할 거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주 전에 한국의 그 서울 왕석교회 길자연 목사님 그 아들 내미가 길유한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미국에 왔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총신작 신학대학원 동기이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2년 정도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5만 5천 개 교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8천 개에서 만 개가. 5만 5천 개의 교회 중에서 8천 개에서 만 개가 문을 닫았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로 아마 팬데믹이 끝나면 더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과 이효령 선생이나 이런 어떤 길로나 우리 친구 그 동기나 이런 거를 적용해 보면서 제가 이 동쪽에 와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갈까? 워낙 또 능력의 종들이 목회하는 데서 설교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좋은 목사님들은 다 왔다 갔기 때문에 웬만한 또 설교들은 또 눈에 차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걸 뭐를 준비할까다가 제가 고린도전서 오늘 성찬회가 이거를 한번 텐스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워낙 훌륭하시고 또 이 필라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제 말씀은 그냥 간식이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이라는 아주 그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지방 같은데요. 굉장히 국제무역이 활발하고 무역이 활발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되면 돈이 돌죠. 돈이 돌다 보면 사람들의 유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의 이 통치 안에 있던 고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수많은 속국이나 이런 데서 이 돈 때문에 고린도 지방으로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꼭 미국 같은 그런 거죠. 로스앤젤레스 같은 180여 개의 종족이 모여 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구는 한 70만 명 돼요. AD 40년경, 45년경에 여러분 인구가 70만이면 지금은 한 1000만, 1200만 되는 대도시급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이런 고린도 지방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 이 뭐하는 집안입니까? 텐트 만들며 사는 그런 집사님 집안 이 부부죠. 이분들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교회를 멋지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세웠지만 그 뒤로부터 교회 세우고 나서 한 5년 뒤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두란 에베소 쪽의 지방에서 목회 사역을 한참 할 때 고린도 지방에서 편지가 한 장 날라와요. 바울 목사님, 우리 고린도 교회, 당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12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편지가 한 장 날라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란 이 두란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서 이 고린도에서 나온 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답장을 보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뭐 12가지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고린도 이 교회, 고린도 지방이라는 고린도 도시라는 곳과 이 교회라는 그 양 이쪽에 있으면은 이 파도가 바울이 목회할 때도 넘실넘실 돌리고 교회로 침투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 교회 1번으로 꼽는 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 깊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 뭐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헬라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하니까 이 쓸모없는 육신의 덩어리를 재밌게 놀자. 그래서 쾌락주의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에피큐로스 학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육신은 마음대로 놀려. 왜? 육체는 다 쓸데가 없어. 악해. 그리고 영을 그게 아니다. 육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육체적 쾌락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근육주의로 가자 해가지고 어떤 학파가 생깁니까? 스토아 학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육의 이원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하게 보고 저도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헬라 철학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육이 이게 뭡니까? 영육의 이 부분을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두 달 전에 로스앤젤레스의 오렌지타운에 60명 정도 다니는 교회에 설교 초빙을 받았어요. 설교는 한 두, 목사님 86인데 돌아가셔서 제가 한 두 주, 세 주간 가서 설교를 이제 인도했죠. 인도했는데 첫 주 갔을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거기 교회 핵심 멤버들하고 식사도 나누면서 더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원파야 결국은. 침례교에서 파생된 부원파인데 뭐하는 거예요? 침례교 구원파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부 영적이고 이런 것만 따지고 우리 일상에서의 잘못과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가 그렇게 나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육적인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대충 살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지역의 도시 속에 핑계했던 게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뭔지 모르시죠? 말 잘하는 학원. 이 말 잘하는 학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 영적으로만 중요하고 육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논리 속에서 있다 보니까 신앙, 삶은 세상 대차원처럼 살아.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사는데 말을 잘하면 신앙이 좋다라는 이원론적 생각이 딱 모든 도시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삶은 우리가 보면 정말 저거는 아닌 인간인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어디서든 신앙이 좋아. 그래서 수사,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고린도 지역 이 교회에 들어오는 넘실거린 세상의 파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아주 이게 좀 뭐랄까요 참 안타까운 문화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이 돈이 많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워진 도시니까 여기에 12가지의 우상들이 쫙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리처럼.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 돌아왔을 경우에는 모든 산위를 돌아가면서 12개의 우상 신전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꼬이는 데가 없냐면은 아프로디테 차일드, 즉 우리말로 말하면은 비너스 신상 앞에 65만 70만 명이 되는 고린도 지방의 이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 차일드라는 신상 앞에 전부 절하고, 여기 가면 그냥 절망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너스한테 왜 비냐? 비너스가 보여주는 뭐예요? 비, 예뻐지라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 월 한 마리 이 우상 앞에 재물면서 나 예뻐지게 좀 해줘. 그리고 내가 저 홍길동이라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저 남자의 마음을 나한테 좀 갖다 올수록 내가 재물을 드릴게.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코스가 보십니다. 성전에서 비너스의 신상 앞에서 수발되는 창녀들 1200명, 창남들 1200명, 동성애, 레즈비언 이런 것들이 풀코스로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70만 명 전체가 이 코스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즐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코인티아를 찾으시면 번역이 뭐냐면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12세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경건한 자매들, 아주 신앙이 좋은 자매들이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멀쩡하게, 이원론이 점점 고린도 도시 지역에 쓰면 괜찮은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경건한 자매들이 무슨 운동을 보냐면 느닷없이 이혼 운동을 벌이는 거야. 왜 이혼 운동을 보니까? 육체는 악한데 부부관계나 부부간의 관계, 성생활이나 이런 것도 이거는 악하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혼을 한다. 이런 운동도 고린도 교회에 점점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또 4대 문파로 갈라져 있죠. 베드로 목사님파. 머리 모래도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 목사님이 최고야. 야 무슨 말이냐? 바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세우신 개척교회 이 초대교 담임 목사야. 야 그러지 마. 바울 목사님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죠. 머리 모래도 목사는 설교를 많이 해야 돼. 그 설교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 머리 모래도 예수 그리스도 신 외에는 말하지 마.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이 네 대, 이 4대 문파가 또 생기고 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만찬, 주의 만찬, 성만찬 속에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 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가지 문제를 내 끝에 성만찬 속에서 이 바울이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주의 만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주의 만찬, 뭐 우리가 주의 성찬식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따 빵을 먹고 뭐를 드실 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주의 만찬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자 당시에는 성찬과 만찬이 섞여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 되죠. 매일매일마다의 성찬이 있는 그런 데죠. 매일매일마다 주의 만찬을 진행하는 데인데 자 여기에 이제 오늘 6시에 저녁 6시에 주의 만찬을 하는 날이면은 두 그룹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그룹이 있죠. 부자와 권력자와 좀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가난하고 좀 비천하고 노예고 남의 집살이하고 비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주의 만찬을 보면서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들, 가진 자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저녁 6시가 주의 만찬의 시간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저건 잘 아시죠? 아마 팔럭 우리가 그 이 많이 하죠. 팔럭이라고 각자 도시락 싸와가지고 교회에서 나누는 거. 요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래서 팔락 문화가 지금 미국에도 일단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온 문화죠. 자, 이 팔락 문화가 있는데 각자 각자 도시락을 싸가는데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은 6시라고 기준을 잡으면 4시나 4시 반에 일찍 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 부자 집에서 집을 제공하죠. 보통 50에서 100명 정도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리 부자들은 맛있는 거를 갈비부터 해가지고 맛있는 거를 많이 가져와서 여기 앉아서 4시 반부터 와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술 취하고 포도주로 가득가득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취함과 배부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취함과 배부름의 만찬 한쪽은 그런데 6시에 오는 나머지 가난한 그룹 중하층의 부류들은 남의 집 일을 하다가 다 문 쳐터 내리고 정리해주고 급하게 급하게 오느라고 내 손에 가지고 오는 것은 뭐예요? 감자 두 개, 고구마 한 개, 밀가루 또 하나 아니면 바쁜 사람은 빈손으로 막 달려와서 6시 주의 만찬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달려오면서 아 그래 그분이 좀 맛있는 걸 많이 갖고 왔으니까 가서 함께 먹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달려와서 자리했던 만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먹고 난 뒤에 빈 자리예요. 음식 찌꺼기만 가득했던 그런 자리에 두 번째 부류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배고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배부름과 취함의 만찬인데 늦게 온 그룹, 가난하고 별 볼일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오고 감자 하나 달랑달랑 가져오고 오다가 보리떡 하나 막 열심히 사가져온 그 떡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찬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아가페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가페. 다시 한번 아가페. 매일 저녁 6시에 모이는 잔치의 주의 만찬의 이름이 아가페. 아가페가 뭐예요? 아가페가 뭐예요? 주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란 이름의 제목이 아가페예요. 저녁 6시마다 모이는 예수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의 이름이 아가페. 오늘 저기 여기 본문에 나오죠? 여기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이라고 나오죠. 요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주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란 말이에요. 주의 만찬과 21절 빨간 글씨로 나왔죠. 각각 자기의 만찬.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을 대조하는 바울의 아주 놀라운 지적이죠. 너희들은 주의 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식탁을 하는데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만찬. 예수를 앞서지만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주의 식탁을 나누는 자리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 흩어지고 흘러가는 복음의 잔치, 나눔의 잔치가 되는데 자기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빨간 것이 뭡니까? 노란 것이 나와있죠.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함께 먹어라. 그런데 저기 뭐라고 나옵니까? 21절에는 먼저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배가 우선이야.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성도의 형제의 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배는 나한테 들어오지 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한쪽은 배불러서 쓰러져 지금 배불렀는데 한쪽은 시장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에
주의 만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찬, 십자가가 빠져버린 만찬, 예수의 은혜가 빠져버린 만찬. 그래서 미움과 슬픔과 헛자에게는 미움과 슬픔과 답답함과 안타까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만찬을 행하고 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와중에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은 뭐 안 읽었으니까 11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예수를 앞세우고 결국 자기 배만 뚱땅거리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모이는 거는 기가 막히게 모여요. 새벽기도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제자훈련 모이고 성경 모이고 기도회 모이고 그래서 11장에만 모인다는 단어가 다섯 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씩 등장하면서 잘 모여요. 열심히 모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이는데 그 아가페의 열심, 아가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잔치 석상에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가 빠졌다는 거죠. 복음이 빠졌다는 거죠. 예수가 빠진 이 아가페의 잔치.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잔치가 어디로 가냐면 파워포인트 한번 다음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가 없는 만찬, 예수가 없는 나눔, 예수가 없는 교제, 예수가 없는 식탁. 이름은 그럴듯하게 아가페라는 이름을 거쳐놨지만 27절 보십시오. 빨간 글씨.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예수가 있는 식탁, 그 식탁이 결국 뭐예요? 죄를 짓는 모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 새벽 예배부터 모두 열심히 모이는데 그게 죄를 짓는 몸이 된다는 거죠. 29절 보세요. 죄를 먹고 마시는 모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어디로 갈까?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제가 작년 2월 달에 개척을 했어요. 지난 2월 말에 딱 1년째 되는 날인데 성도가 28명이 돼서 1년에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쓰실 분은 괜찮아요. 뭐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마스크 안 써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이래서 나 신방 좀 한번 가보자 그래. 농담삼아 뭐 신방 좀 가보자.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끼끼도 그래도 노인 권사님들도 한 5~6분이 계시죠. 감기 한 번 안 올랐어, 1년 동안에. 코로나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도 목사님 교회에요. 아주 하도 잔소리 처음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시작했죠. 자, 다시 한 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30절 시작. 죄를 짓고 마시는 모임. 죄를 먹고 마시는 모임, 죄를 먹고 마시는 교회, 죄를 먹고 마시는 수많은 모임, 예수가 없어. 결론은 뭡니까? 약한 자, 아데스테이스라는 헬라어거든요. 병든 자, 알로스토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자가 뭐냐면 코이마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코이마노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습니까? 코마가 나온다, 코마. 코마 상태가 뭐예요?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지에 오니까 조금 깊게 준비했죠. 나름대로 약한 자, 병든 자, 저게 영적인 의미냐 육적인 의미냐를 헬라어 전부 신약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 저 단어는 육체적으로 적용될 때 쓰는 헬라어 원문이라는 거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저 코마가 저기서 나온 거죠. 잠자는 자. 영어 성경 has fallen asleep. 과거 완료거든요. 계속 과거 언제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는 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저게 잠자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랑 죽는 자.
바로 이 화면 좀 넘겨보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가페가 빠져있는 복음, 친교, 교제, 모임은 죽음이에요. 저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제 빨간 글씨 카드에 아웃텐이라는 말하거든요. 카드에 아웃텐 뭐냐면 그 자체야. 그 자체가 가르친 게 뭘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모습. 나 예수 믿어 하는 그 모습. 그거 내적 외적 너의 믿음과 모든 게 죽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영성이에요. 헬라어 저 문법은 그 뒤로 다시 한번 넘어가보세요. 30절을 다시 약간 하면 저게 헬라어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헬라어법으로 정치법입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져 약해서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저 포인트 속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 속에서 정치법은 맨 나중 단어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단어 속에서 뭐가 제일 핵심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 내 형제를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위대한 새 언약과 대강령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빠져있을 때 우리의 인간의 눈은 가릴 수가 있죠. 사랑합니다 하고 악수는 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등 두드려줄 수 있는데 실제 교회 주인 되신 성령께서는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너희 가운데 가짜 말고 가짜 예수쟁이들 말고 진짜 예수쟁이들이 넘쳐나길 바라는 거죠. 저 가짜 예수쟁이들이 마음 많고 가짜로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그 은혜 없이 새 언약의 피공로가 빠져있고 빠져있는 그런 믿음, 그런 교제, 그런 성만찬, 그런 모든 모임, 그것은 결국 죽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 속에서도 적용하세요.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진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모자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성령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친 거지. 저거 보십시오.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이 껍데기야. 가짜야. 뭐 여기나 저기나 서부나 마찬가지죠. 대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제가 제자 훈련 또 한 15년, 20년 하고 새가족반 운영만 해도 한 10년 했습니다. 그 새가족반 들어올 때마다 물어봐요. 왜 그쪽 A교회에서 교회를 옮기셨습니까? 10명에 9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옮기고. 우리의 인간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 가짜로 내가 좀 가졌다, 뭐 지켰다, 뭐 이뤘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리고 이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속이지 못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에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래요. 아니죠. 내가 무엇을 믿고 정확히 달려가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맹목적인 어떤 그런 이 어떤 그런 열성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보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화면 넘겨보세요. 네. 카드 해 아웃텐 자체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움직이는 그 모습, 그 입술조차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카드 해 아웃텐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걸 가지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그 자체가 죄를 쌓고 저주를 쌓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넘겨보시죠.
급하게 아침에 저 파워포인트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곳이죠. 초록색 글씨만 있겠습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성령은 무엇을 요구하거든. 내가 만약 예수의 십자가 앞에 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위대한 석각 이어령도 88살에 하나님이 원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주가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저는 이게 뭐 구속사적 설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 받아라 이런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복 받아라 복 받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라 그러죠. 맨 예수의 피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고린도교 성도들은 내 육신의 떡, 내 배를 불리는 육신의 떡,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의 떡으로만 내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좀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 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저게 무슨 말입니까? 파란색, 초록색 말씀드릴 때 노란색,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형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성찬 주의 만찬 아가페 식탁을 나누는 것! 이 약한 성도들, 약한 심령이 약한 성도들, 성도들이 와서 닭다리밖에 없고 뼈다귀밖에 안 남은 그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주님 배를 띄워주고 왔는데 저것들이 먼저 먹어버렸어. 약한 형제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누구? 예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을 때 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그게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야 고린도교회 성도들아 저기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래 선지자와 싸움 준비하고 기다려라. 너 홍해가를 준비하고 기다려라. 너 반석을 깨뜨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라. 이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뒤로 돌려보세요. 아까 지나갔으니 하나 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 기다려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려워요? 홍해를 가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저 불굴의 원수들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아프리카 말리까지 가서 너 선교사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려라. 저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된다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니까 전부 내게 만찬하는 거야. 명칭은 주의 만찬인데. 여기까지 바울이 강조를 하고 바울도 후들격했지만 방법을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죠.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오늘 성찬입니다. 이거는 굳이 안 보이는데 말씀 안 드릴게. 성찬은 뭡니까 여러분? 주의 떡과 포도주예요. 포도주. 성찬은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자, 성찬의 첫째 의미가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여기 뭐가 근거가 되어 있을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내가 이 목으로 넘길 때 이 동물과 식물이 뭔지 모르지만 죽음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뭔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분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지금 누구 한 사람의 희생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거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야. 얘들아 그러지 마.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마.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리스도가 일생이가 뭔가를 한번 배워봐.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먹는다는 건 누구예요? 이 죽음에 누가 있다는 거야. 내가 뭐를 먹었다는 것은 여기에 이 희생이 있다는 거죠. 자, 먹어서 그럼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피와 살이 되죠. 피와 살이 돼가지고 뭐가 돼요?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연합이란 거 연합. 내가 예수 피와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는 예수를 먹을 때 예수를 먹을 때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그 이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내 몸과 내 몸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내가 점점 누구화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보는 것과 말하는 모든 행함이 예수처럼 되는 게 이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두 번째 의미는 성찬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유카리투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텀이라고 합니다. 이 세크라멘텀은 어디 있었냐면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금의식 때 황제의 금의병들이 선서를 할 때 세크라멘텀을 썼거든요. 자, 황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예수 앞에 하는 거죠. 성찬을 들을 때, 성찬을 잔을 들 때 여기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예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게 성찬의 선포거든요. 그러면 금의병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분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공로와 새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가 성찬이거든요. 성찬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찬과 성찬 다 거기에 예수의 피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방향대로 우리가 가지 않을 때 이것이 바울은 뭐라 하면 그 가짜다 이거예요. 다 가짜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뒷받침하지 않고 하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행사는 전부 가짜다. 죄다. 죄 짓는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쌓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부시켜주고 있고 교육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에 이 유월절부터 시작을 하죠. 유월절 때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 생각나시죠?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다 죽인다는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모든 것에 발라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그 어린 양, 남은 어린 양을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라고 말해요. 근데 먹을 때 뭐라 어떻게 뭐라고 먹으라고 말해요? 신을 신고 자세가 나오죠. 신발 신고 허리띠 딱 메고 지팡이 메고 다 단단히 준비한 다음에 어린 양을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여러분 뭐를 생각하세요? 이 유월절 행사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듭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야. 너희가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 걸어갈 때 뭐를 먹을 것이냐. 근데 놀랍게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 광야를 뭐라고 정의하면 교회라고 정의하면 교회. 교회. 광야 생활할 때 어린 양을 먹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에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 교회. 광야이자 교회, 교회이자 광야의 교회에서는 뭐를 먹어야 되는 것인가? 교회에서는 예수를 먹으려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주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예수를 먹으라고
예수 먹으라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고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예? 생명의 떡을 받으라고 우리가 이 인생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가 육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거든.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예수 떡을 먹을 때 예수를 가지고 우리의 양식을 삼을 때 너희의 인생길 내가 책임했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서 사단이 뭘 줍니까? 떡과 먹는 걸 다 줍니다. 건물과 15층짜리 건물과 1500만 불짜리 뭐 다 준다 그래. 근데 예수님 이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죠. 말씀 이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광야의 시험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어때요? 현대교회는 예수도 저버린 걸 육신의 전역, 암흑의 전역, 이 세계 사람들을 예수는 버렸는데 현대교인들은 예수가 버린 것을 교회 와서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는 너를 버려서 광야 생활에서 필요하죠. 한국교회와 미주에 있는 미국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양식으로 삼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무엇인가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 작은 것 하나 이거와 이게가 놀라운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온 걸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 부르시는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기다려주지 못한 거 저기 나오죠 자막에 기다려주지 못한 거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무시하거나 이의 없이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상대방을 없이 여기고 가난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로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구원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저 단 한마디 기다리라. 여기로 돌아갈 때 교회 안에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둥지교회가 이 필라 지역에서 정말로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아가페의 마음을 가지고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일 때 서로 사랑해주고 정녕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껴주고 포기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리라. 저기부터 위대한 종교개혁의 시작은 또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